하와이유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Totally a Great Battle Simulator. 병화전쟁 시뮬레이터인데 아, 제가 정말 이 기능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바로 워크샵. 제가 직접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됐거든요. 뭐 아직은 요 유닛 크리에이터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다음번에 뭐 휴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아주 대박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두둔둔둔둔. SCP 확보, 격리, 보호. 병맛전쟁에도 SCP 재단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퀄리티가 이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클래스 D 땅땅땅 MTF? SCP 그 요원들이군요. 자, 지금 T클래스 인원들이 단체로 폭동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요원들 제압할 수 있도록 스타트! 그래도 T클래스도 나름 권총 들고 있거든요. SCP 요원들은 이거 뭐였지? 이거 파마스였나? 근데 이거 요 정도로는 진압이 안 되는군요. 그러면 글로벌 오컬트 뭐야 이거? 제압할 수 있을까? 자, 이 뒤쪽 요원들은 아, 이거 총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많이 본 건데. 하여튼 뭐 전쟁이다! 와, 야 이거 언제 총까지 나왔냐? 대박인데? 야, 이게 근데 얘가 확실히 세긴 세다. D클래스 요원들 순식간에 제압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SCP가 등장합니다. SCP-1048. 야, 겁나 작아. 한번 봅시다. 자, SCP, 예, 건축 가공이, 예, 1048이 대규모로 증식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타트. 어이구. 장전한다. 물아! 우와! 오, 징그러워. 흡사, 거의 뭐, 좀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꿈쩍도 못합니다. 그냥 오지게 맞고 있어요. 자, 다음은 SCP-008. 가격은 1250원이고요. 좀비 플라그, 좀비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아, 사실 예, 008은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유닛이라기보다는 전염병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등급은 유클리드고요. 한번 소환해볼까요? 다음은 그 녀석을 만나볼 때가 됐군요. SCP의 대표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녀석 나옵니다. SCP-173. 나름 땅콩이랑 좀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근데 한계 때문에 디테일이 높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자, 173 vs 173 한번 배틀 붙어보시죠. 오, 뭐야, 원포맨인가? SCP 재단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탈출을 감행한 D클래스 인원들 한번 배틀 붙어보시죠.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 어머, 땅콩이 달려온다! 어머! 와! 잠깐만, 땅콩아. 일어나! 아니! 야, 얘 주먹 에임 왜 이래? 뻥, 뚱. 뚜시. 잠든 시간 걸리고, 일어나! 오! 야, 근데 몸빵이 좀 세긴 한가 보다. 저 안 죽냐, 너? 땅콩아? 지금 어떻게 탈출 감행했는데? 지금. 173에게 다 털리게 생겼어요. 슝. 죽어라. 나 빠세. 자세. 가격이 조금 높았는데 땅콩이 확실히 세긴 세네요. 아, 나왔다. SCP-049 전염병 의사. 인간들을 좀비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녀석입니다. 자, 전염병이다 출발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오, 막 싸우제끼는데, 오, 공격들이 안 통하니까 지금 당황했거든요. D클래스들 썰리다. 넌 내 부하가 되어라. 와우. 오, 다 썰려요. 어머. 멋있다. 지도새도 모르게 썰어버렸어.
아, 얘가 또 나왔네요. 자, 6,500원짜리 SCP-096. 생긴 거 보세요. 와, 어마무시하죠? 느낌 살리려고 많이 노력한 티가 납니다. 얄쌍한 마른 듯한 모습의 부끄럼쟁이. 쳐다보는 순간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그 대상을 죽인다는 어마무시한 녀석이거든요. 얘도 다시 한번 다음 희생양 D클래스 인원들 소환해 보겠습니다. 단체로 마구마구 공격을 합니다. 096 과연 다가는 올 수 있을까요? 와, 개빨라. 와나나나나나나나. 와! 뭐야? 단체로 혼란 시켜버려서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데요? 샥샥. 니들 내 얼굴 다 쳐다봤지? 다 죽어라. 어, 내가 죽었네. 아, 그렇다면은 부끄럼쟁이가 이걸 탐지 못해가지고 지금 친구까지 불렀습니다. 땅콩이까지. 땅콩이와 부끄럼쟁이의 콜라보 어택. 과연 승자는 누군가요? 꽝 뻥. 자, 혼란 걸어두고 땅콩이가 뒤쪽에서 같이 팹니다. 호다다다 호다다다 호다다다. 아니 병맛 전쟁에서 이렇게 그 SCP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느낌이 상당히 이상하네요. 뭔가 다른 게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샥 샥 써라. 또 지냐? 아니, SCP 세계관 최강자는 사실 D클래스였다? 마지막 내가 한번 해볼래. 일로와, 들어와봐. 꽝. 나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랩트. 와, 잽. 다음은 SCP-1529. 저도 처음 보는 녀석인데 The Mountain King, 산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오, 이름부터가 왕이거든요. 왕? 특별한 능력을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SCP-1529 등급은 유클리드고요. 딱 보아하니까 에베레스트에서 약간 감시를 하고 있는 설산의 왕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팔 에베레스트산 정상 근처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는 데스존에 거주하는 인간형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사는 어마무시한 SCP인거죠. 얘와 이제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여기가 너무 따뜻해 라는 최면에 걸리게 돼서 저체온증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오, 산왕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원시인들이랑 싹 소환해가지고 한번 붙어보자고요.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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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와, 아주 대규모로 얼음 브레스를 날려버리는 녀석인데요. 와, 개멋있어. 딱 벽으로 베리어 쳐놓고 공격하는. 이야, 비싼 값판의 유닛이. 아이스 에이지. 뿌뿌뿌뿌뿌뿌. 마지막으로 SCP vs SCP 한번 해봅시다. 자, 페인트 부대 깔아주고 땅콩이 vs 부끄럼쟁이 연합으로 갈 거고, 산왕 요정도. 아, 근데 얼핏 봤을 때는 여기가 더 세 보이거든요. 산왕이 개사기야 이게. 부터 봅시다. 일단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앞으로 나가거든요. 자, 붙었습니다. 부끄럼쟁이와. 뭐가 빵 터졌다. 단체로 혼란 걸려버린 상태에서 아이스 에이씨. 오, 산왕이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얘. 오케이, 베리어 쳐 죽어. 얘네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잠깐만, 이거 단체로 약간 광란의 파티거든요. 이거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지금 피아 식별이 안 돼요. 아, 빨간 팀이 이겼네. 패배 범인을 찾기 위해 둘이 이제 배틀을 합니다. 우와, 시작하자마자 일단 빠르게 뛰쳐나가는 부끄럼쟁이. 얼어붙어라. 얼음 미로가 생겨버렸어요. 아이스 에이.
너도 얼어붙어라. 어머머머머 나 상태 이상 걸렸어요. 잠깐만, 얘네들 한 마리 다 죽었어? 이건 아니지. NO 마지막. 나 그래도 사망인데. 오, 부끄럼쟁이 탑이 쌓여버렸습니다. 어,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냐 이거. 꼬자자자. 사망이 약간 공격력이 세다기보다는 얼개만 만드는, 예, 그런 상태 이상? 자,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SCP 병맛전쟁 시뮬레이터 새로운 기능이 생겨가지고 해봤는데 이건 뭐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생각보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번에 다른 유닛들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들 휴바.